네, 연예가 중계 서프라이즈 스쿨 어택. 오늘의 주인공, 소년에서 남자가 된 배우 여진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니 근데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잘생겨졌어요? 도자 생겨지고 더 멋있어지고. 저번에도 한 2년 전에도 여대를 갔어요 저희가. 네, 기억나시죠? 맞아요. 2년 전 자료화면인데요. 이날도 여진구 씨의 인기는 정말 정말 대단했습니다. 3년이 돼서 또 한 번 다른 여대를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꽃밭에 둘러싸인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 굉장히 떨리네요. 흥분이 좋군요. 차 안에서 엄청 떨려요. 진짜요? 여진구 씨의 서프라이즈 스쿨 어택! 출발! 출발합니다! 아, 저희가 몰래 습격할 강의실이 바로 이 강의실입니다. 예, 지금 학생들은 저희가 밖에서 아무리 조용히 수업 중이죠? 지금 상황을 모르고 있고 교양 수업을 듣고 있대요. 네. 어떤 식으로 등장해야지 재밌을까요? 교수님 좀 쉬었다 할까요? 아 좋다 좋다 좋다. 네. 이런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떨림도 잠시. 이제 곧 엄청난 일이 펼쳐집니다. 교수님 잠시 쉬었다 하시죠. 교수님 와 잠시 이거 실화냐? 여진구 씨의 깜짝 등장의 강의실은 난리가 나고요. 연예가 중계 스쿨! 웃음꽃이 피는 학생들. 갑자기 실례를 한 것 같아서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진구 씨가 이름하여 대신맨 프로젝트를 여러분께 진행해 드릴 거예요. 네, 일일 남자친구가 돼서. 일일 남자친구가 되어줍니다. 식당까지 팔짱 끼고 걸어가. 과연 그 행운의 주인공은? 예, 예. 나는 이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자, 하나, 둘 도전자들이 등장합니다. 네 모드 한번 가볼게요. 심장 떨려. 심장이 떨리는 존재다. 오케이. 나에게 여진구는? 다리 떨려요. 아, 다리가 떨린다.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나에게 여진구는? 나에게 여진구는? 목소리가 떨리네요. 여진구 씨가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결혼. 아, 급해요. 굉장히 급해요. 급하시구나. 저 동갑이에요. 아, 동갑. 아, 동갑이에요. 아. 말 한번 나보는 시간. 야자타임 한번 가져볼게요. 야자타임. 아, 학생들 난리가 나죠? 세 개 정도만 서로 야자타임. 자, 시작. 질문? 나한테 말을 놓지 말고. 나는 소연이라고 해. 그렇구나. 나는 진구야. 아 뭔가 어색하지만 풋풋한. 시 장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빠가 운 띄워주세요. 네네. 여진구 오빠. 진? 진짜로 저 다이어트 중인데. 구. 군의 식당 갈 수 있어요. 오! 아 도전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오 굿! 자 운 띄워주세요. 여. 여진구. 오. 아 약간 사극 톤인가요 지금? 사극인가요? 진. 진짜. 구. 구질구질하게 이러기 싫은데 나랑 밥 먹자. 아. 핑크빛 핑크빛. 여진구 씨와 과연 1일 데이트를 나눌 학생은 누구냐? 제가 짚고 준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자 이제 끝나요 그러다 이제 진짜 여진구 씨가 갑니다. 떨린다. 과연 여진구 씨의 선택은요? 두 학생 모두 다 선택을 했습니다. 여진구 씨께서 두 분 다 함께 밥을 먹기로 결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나와주세요. 예. 아 학생들 얼마나 부러울까요? 예. 자, 두 분 팔짱 끼시고요. 네. 자, 식당 앞으로 출발! 진짜로 식당을 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손 잡았어요. 캠퍼스는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학생들 모두 쫓아오는데요. 정말 정말 행복해야죠. 아, 너무 좋다. 우리 또 식당 너무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안 해요? 내 남자친구 자랑 좀 해주세요. 내 남자친구 자랑. 제 남자친구 잘생겼어요. 내 남자친구는? 남자친구 가방도 들어줘요. 내 남자친구는? 밥도 사줘요. 아니 팔짱 같은 거 안 껴요? 그러니까 껴줘도 돼요. 팔짱 서비스까지. 멋있다. 이 정도면 1일 CC 지금 굉장하죠? 멋있어요. 아 근데 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 저는 치즈 함버거. 저는 치킨 마요 컵밥. 왜요? 형 형이 사주세요. 저도 하나만 사주세요 제발. 아 귀여워요 김태진 씨. 와 너희 오빠 짱이다 진짜. 오. 아 팬서비스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아 둘이 걸렸어.
둘이 러브 돈까스, 러브 돈까스. 자, 제가 불청객이 된 것 같아서 저는 빠졌어요, 이렇게. 세 분이서 진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셀카도 찍어주고요. 저 없이도 뭐 영화 홍보는 물론이고 데이트를 너무너무 즐겁게 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먹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괴롭힌 게 아닌가. 네,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CC가 뭔가 로망이었었어요. 대학 진학을 하면서. 네. 근데 이렇게라도 경험을 예, 또 이렇게 경험을 또 해보니까 예. 아 기분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캠퍼스 이렇게 걸어보고 같이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학교에서 단체 미팅 제안이 들어옵니다. 실제 대학생이죠 여진구 씨? 한잔 해볼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준비는 돼 있는데 언제든지 준비돼 있습니다. 예. 그 맡으신 역할이 광해. 네. 근데 광해가 이제 예전에는 뭐 다른 선배님들도 많이 하셨던 맞아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부담되셨을 것 같아요.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아. 부담보다는 이번 광해는 어떻게 또 담으셨을까. 그래서 읽어봤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생각이 좀 떨쳐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그런 왕이나 왕세자의 네네.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네, 한없이 현실을 무서워하고 막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서 지금부터는 네, 이름하여 여진구의 해시태그 빠밤. 자, 조금 더 여진구 씨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해시태그 국민 남동생 오빠 어린 오빠 폭풍 성장. 예. 네. 극중 아들이 커피 믹스를. 아 이때가요 열 살이었어요. 너무 예쁘다. 진짜 네. 잘생겼네요. 어렸을 때가 더 낫네요. 네. 위아래가 둘 다 동일인물입니다. 왼쪽은 아, 박보영 씨고 네. 오른쪽은 여진구 씨인데 세상에 이렇게 6년 사이에 남자로 성장을 하고 여진구 씨가 봤을 때 나는 정변 쪽이다 역변 쪽이다. 저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대로인 것 네. 같아요. 외모는 중간? 아직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계속 또 많은 여성 팬들이 정말 정변이라고 말한 사진이 있습니다. 이야. 아, 요 팔 치우고 싶다. 아, 이건 언제 적이에요? 아, 이건 올해. 올해 네. 들어서 상반신 노출을 감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을 조금 해. 해시태그 홍보 여정 구글엠. 구글엠. 예. 네. 예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에 출연을 또 하셨어요. 네네. 홍보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망가지면 불사 작분장을 하고 나왔었죠. 정말 열심히입니다. 어떻게?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다. 이거 멋진 배우네요. 현장에서 워낙 감독님, 뭐 스태프분들, 뭐 선배 배우분들 정말 노력해서 만든 예. 네, 작품들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커요. 그래서 이정재 씨께서는 500만 명 관객을 동원하면. 네. 연예 가족의 스튜디오에 커피와 샌드위치를 사가지고 오시겠다. 그러면 선배님 따라서 디저트를 준비해서 같이 스튜디오에. 아 진짜 기대되는데요. 네. 이번 자리 비워놓겠습니다. 예. 네. 네. 환영합니다. 커지네요. 처음으로 실제로 너무 좋아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나중에 이런 큰 무게감이 덮쳐 오더라도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현장에서 연기를 하는데 진짜 많이 좀. 몰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많은 배움을 가져다 준 작품 좋습니다. 5월 31일 꼭 잊지 마시고 많은 네,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네,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진구 씨 대박 나십시오. 스튜디오에서 배워.